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 조항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7일에서 10월 13일까지 10월 둘째 주 별자리별 운세와 타로 운세를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지난주로 해서 지금 우리 명왕성이 이제 순행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다시 이제 화성으로, 화성이 전칭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번 주에는 여기 제가 지금 차트를 여러분 살짝 보이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차트를 제가 출력한 차트를 여러분께 올려놔 봤어요. 자, 다음에 혹시나 컴퓨터가, 저희들이 작동이 되게 되면,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설명드릴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점성학에서, 서양 점성학의 차트거든요. 자, 차트인데, 여기에 뭔가 좀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여기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와 여기에 뭔가가 좀 많이 모여있는 어떤 모습의 별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천칭자리를 상징합니다. 천칭자리 안에 보게 되면 화성도 있고 태양도 있고 수성도 있고 자 그리고 요게 금성도 있고 네 개가 지금 쪼로미 모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칸 뒤에서 천칭자리에서 정갈자리를 건너서 탁 가게 되면 지금 달이 정갈자리에 있거든요. 탁 건너서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목성이 그 자리에 있고 사수 자리에 지금 목성이 있고 그리고 한칸 뒤에 보면 염소 자리에 토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자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지금 그 다른 데 차트를 보게 되면 해왕성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천왕성이 여기에 11궁에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어스트랄러지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오늘의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어스트랄러지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뭔가가 많이 모여 있고 여기에 많이 모여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황소 자리 옆에 천왕성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분화가 되어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네 개가 천칭 자리에 모두 네 개가 모여 있고 그다음에 사수 자리와 염소 자리에 또한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황소 자리에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점성학적인 면에서 조금 사이즈를 큰 별들로 보는 게 태양을 좀 사이즈 큰 별로 보고, 또 목성을 사이즈로 큰 별로 보고, 또 토성도 사실은, 그 사이즈로 큰 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울로를, 이제 그 점성학에서 울로를 볼 때, 특히 목성이랑, 요 토성을 이제 우리가 운으로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보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태양이랑 목성이랑, 태양이랑 토성이랑, 뭔가 주고받는 각도에서 약간 긴장감을 주는 그런 각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천칭자리의 별자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별자리고 화합의 별자리라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토성이 계속 태양을 향해서 뭔가 쏘고 있기 때문에, 금성을 향해 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소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의 별자리가 천칭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별자리들이 정갈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좀 약간 뒤끝이 장렬하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드러나지 않게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태풍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너무 행성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행성들이 모여 있고, 이런 행성들에서 서로 주고받는 각도에서 뭔가 강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태풍이 자주 오기도 하고,
자,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에 일어나는 약간 뭐 기상의 특징적인 일이라든지, 그 사회 지금 홍콩도 그렇잖아요. 시위들이 막 일어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것 또한 지금 행성들이 너무 같이 모여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이야기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갈 자리로는 한 10월 23일 정도 되면 별자리들이 또 많이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화성이 같이 넘어 다니는 게 이게 조금씩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화성을 좀 천천히 오기 때문에 괜찮기는 한데, 어쨌든 정갈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집요한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끄럽다. 계속 삶이. 근데 어쨌든 또 행성들이 자기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그 기세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으로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점성학적인 면에서 좀 예견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스텔리움이라고 하거든요. 에너지가 집약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집약이 돼서 어쨌든 소요 사태라든지 그런 일들이, 자기 주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잘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뭐 크게 나라와 우리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그래도 지금 수성과 태양과 화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에너지를 절대 잊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짝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많은 달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일정을 조금 보게 되면 10월 7일 날 수성과 전왕성이 대립각을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정갈 자리 5도에 수성과 황소 자리 5도에 전왕성이 대립각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수성과 여기 있는 황소 자리에 있는 수성과 사각을 이루게 되거든요. 자, 이루게 됨으로 해서 수성과 이렇게 전왕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 보고 있게 되잖아요. 수성이 마주 보게 있게 됨으로 해서 결혼 제도나 성적인 금기나 전통과 간섭에 대한 시비나 구섭에 대한 도전과 타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계속 약간 소요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0월 12일 날 금성과 천왕성이 대립각을 보임으로 해서, 자, 10월 7일 날은 수성이 대립각을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수성과 천왕성의 대립각은 정보에 관한 사건들이 10월 7일 날은 벌어지고, 그래서 벌어지게 되고, 10월 12일 날은 금성과 천왕성의 대립각을 보임으로 해서 결혼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이슈가 약간 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0월 14일 날, 자, 우리가 양자리에서 만월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름달이 양자리에서 뜨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천공도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별자리별로 조금 더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양자리에서 보게 되면 맞은편에 파트너 자리에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양자리에 어떤 파트너 자리에 일이 많기 때문에 양자리들은 이번 달에 동업이라든지 동업에 관한 사랑이라든지 내가 계약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대두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황소 자리에서 본다면 굉장히 자기의 즐거움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자녀와 즐거움과 어떤 관련성인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어쩌면 정말로 황소 자리들은 사랑에 관한 일이 이번 달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쌍둥이 자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쌍둥이 자리는 이렇게 사공이기 때문에, 자, 가정에 관한 일, 식구와 가정과 우리 집과 관한 일이 쌍둥이 자리들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들은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 너무 촉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 편안하게, 생각한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신명과 관계되면서 쌍둥이 자리들은 이렇게, 자, 1, 2, 3, 4, 5궁이거든요. 5궁에 여러 가지 어떤 게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갈 길이라든지 내지는 가정이라든지 거기에서 넘어와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해서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그런 일이 좀 많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개자리들이 진짜로 자기 가정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계자리들이 약간 가정사 뭔가 뭐그 엄마와 관계된 일 그런 일 부모님과 관계된 일 그런 일이 우리 계자리들하고는 좀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제가 사자자리에 대해서 사자자리들은 이번 주 운세가 어떤가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또 사자자리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달도 그렇고 계속 이번 해에는 행성들이 같이 다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다. 자,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보자면 상반기는 개인적인 이슈가 많다면 하반기가 될수록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 또한 점성학적인 원리가 약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상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라도 좀 시끄럽잖아요. 자, 현상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계속 추이를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에는 그래도 크게 뭔가 약간 정보에 관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랑에 관한 어떤 일들이 또 등장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기에 자, 사랑의 별은, 자, 금전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이번 달에, 처녀자리 분들이 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유익한 일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금전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 처녀자리 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버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조금 답답하거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조금 정갈 자리예요. 아마 말로 갈수록 좋아질 텐데 우리 정갈 자리 분들은 말로 갈수록 조금 답답함이 해제될 건데 지금 초순까지 한 9월 지금 10월 15일 전후까지 둘째 주까지죠. 둘째 주까지도 모든 게 조금 어두운 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정갈 자리 분들이 조금 답답함이 많을 것이다. 자, 그래도 다음 달은 정갈 자리 별자리들이 주인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어쨌든 자신들이 주인이 되게 되죠. 그러면 또 다음 달에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혹시 정갈 자리 분들 더디 되거나 이루어지는 게좀 늦어지면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둘째 주 별자리별 운세를 제가 또 자, 한번 쭉 뽑아 보겠습니다. 양자리부터. 자, 양자리는 이번 달에 제가 파트너에 관한 사항이 좀 많이 대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트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관한 사항이 좀 많이 대두된다. 요래 보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의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자, 그리고 연애운과 자, 그다음에 자, 건강운 으로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걸로 제가 붙여가면서 자, 양자리 그리고 여기에 자, 행운과 조언까지 자, 양자리 이번 주에 총운 자, 그다음에 금전운 그리고 직업운 그다음에 연애운, 그다음에 건강운, 그리고 행운은
그리고 자, 조언입니다. 자, 제가 양자리 분들 우선은 카드를 뽑아 보니까 히어로폰트가 뜨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신의 가족과 자,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조직과 그리고 나를 안내해 주는 윗사람과 관련된 일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윗사람과 관련된 운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윗사람을 믿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윗사람이나 그리고 나를 안내해 주거나 그리고 혹시나 공부를 인도해 주거나 우리 선생님들 자, 그런 것과 관련된 운이 있는데 그 운이 그 사람을 믿으면 된다고 나와요. 왜 이거는 히어로폰트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뭔가 나를 인도해 주는 능력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놓고 직업적인 성과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들고 성과를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 완즈3거든요. 계략적으로 이 카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많이 말해준다. 자, 그래서 기다리면 이번 달에, 이번 주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월드를 이루거든요. 그럼 혹시나 취업을 바라시는 분, 그 다음에, 해외에서 연락 오시길 바라는 분, 그 다음에 승진 오기를 바라는 분, 자, 그런 분들 전부 다 긍정적인 결과가 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도 완즈사는 다 같이 축하하고, 가정이 축하하고, 좋은 결과가 나고, 아니면은 또 그리고 거기에다가 혼인의 어떤 승낙까지도 가능한 거다. 그래서 결혼 승낙까지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카드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으로 봤을 때 데스카드가 뜨기 때문에 건강은 데스카드가 뜨게 되면 어떤 면에서, 회복된다. 끝이 난다. 확인하여서 더 이상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건강은, 마감되어서 회복되고 거기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아진다. 깨끗해졌다면 더 이상 확인할 거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더 이상 양자리 분들 확인 안 해도 된다.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하게 되든지 완벽하게 어떤 가부장관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행운은 자, 돈이 많은 여자가 뜻죠. 그래서 행운은 금전운이 풍족한 속에 있고 자, 조언은 너무 빠르게 생각하려 하지 말고 조금 더 그거하게 생각하다. 조금 쉬어가면서, 조금 더 휴식해가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자라는 카드가 여기에 떴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심블론 카드를 제가 한번 붙여봤거든요. 자, 붙여보니까 요 카드는 히어로폰트 카드에 뭔가 무서워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약간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에 대해서, 의식에서 뭔가 무서워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요, 원래 믿던 그대로 해서 그냥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하던 그대로, 믿었던 그 사람들, 그대로 믿어서 하시면 좋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날 거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 봤을 때도, 아이고, 직업운에도 봤을 때도 좋은 결과 나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들고 하는데 이게 잘한 걸까, 못한 걸까, 될까, 안 될까,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니까. 자, 너무 생각에 골똘히 하는 것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텐데도 이 카드도 약간 고민을 하는 그 뭔가가 떴어요. 자, 그리고 건강운에서 정말 회복이 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전체적으로 카드가 좋은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카드들이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근데 신중히는 생각하자. 신중히는 생각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자, 가는 대로 한번 맡겨보자. 그 어떤 조직을 믿어보자.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그럼 또 제가 황소자립은 한번 보겠습니다. 황소자리 황소자리 분들은 초운으로 봤을 때 여자가 두 개 칼 사이에서 고민하는 카드가 떴죠. 그러니까 이번에 황소자리 분들은 뭔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자,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의 내면의 생각을 믿어라. 너의 내면에 집중하라. 자,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하되 너의 내면에 어떤 생각에 집중해서 어떤 걸 판단하라고 자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너무나 딴 사람한테 말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에 아마 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여기에도 뭔가 이끌리는 생각이 있거든요. 자, 이 생각도 이끌림에 관한 카드거든요. 자, 근데 사업적인 카드도 되고 종교적인 카드도 되고 영적인 카드가 되는 게 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의 이끌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자, 생각을 하시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주위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승리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물은 좋기는 한데 여기서 봤을 때 뭔가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이 끝이 아닌 뭔가 계속 가야 되는 어떤 카드가 떴다. 그래서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 상당히 좋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고 이 목성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제안 자체가 나중에 나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더욱더 긍정적인 어떤 직업적인 운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직업적인 새로운 제안이지만 그 직업적인 선택은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고집 부리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마스터의 달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남자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능력자를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고집이 상당히 센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고집이 있으시면서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한 남성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이거는 고집을 꺾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의 고집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는 카드가 떴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고민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에 우리 여성분들, 황소자리 여성분들은 져주셔야 돼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져주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궁극으로는 좋은 결론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하지만 그분이 능력자잖아요. 자 그래서 고집 부르는 남성 카드가 떴다. 연애운에서. 자 그 다음에 금전의 면에서는 이게 이 두 개 조합을 하면 그거 면에서 그러니까 건강의 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살찔 수도 있대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섭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 줄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자꾸만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 또한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먹는 것을 조금 억제해가면서 먹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올 행운은 어쩌면 이 결심과 연결되면서 뭡니까? 강하게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고 이번 주에는 나오게 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키고 있는 것이 행운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조언이 행운은 끊어주는 거에 자 거기에 지키고
유지하는 거에 어떤 제가 드리는 좋은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결심은 하되 조금 어찌 보면 냉정한 마음도 한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황소자 여성분들은 냉정한 여성 마음을 가지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칼을 휘두를 시기는 안된것 같아요. 내 마음에 칼을 세우지만 거기에서 조금 지켜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두 가지로 고민이 많다. 자, 금전, 요 직업적인 면에 상당히 좋다. 금전운도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끌려가야 될것 같고, 자, 음식은 조금 절제하면서 먹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저도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의 총운은 데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총운이 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번에 칼을 들어서 뭔가를 끝낸다, 마감한다. 자, 그런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끝내준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쌍둥이 자리는 끝냄으로 해서 데스 카드는 뭐죠?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끝낸 것들은 그대로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사실을 끝낼 게 있습니다. 근데 끝내는데 저는 그 끝내는 것은 좋은 방향성으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야지 걱정입니다. 제가 인도 점성학을 다음 주에 공부한 게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는데 아직까지 맥락이 안 잡혀가지고 사실은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다음 주에 뭔가 끝내는 것이 있다. 자, 끝은 새로운 시작과 같이 나아간다. 자, 그래서 새로 시작해보자. 라는, 자, 여기도 나오죠. 천칭 자리가 지금 뭔가 요 물병 자리에서, 물병 자리가 이렇게 요 천왕성과 물병 자리가 같이 나오는 나만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는 모습이죠. 이 카드가.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은 다음 주에 끝나는 뭔가가 있다. 자, 자기만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보자. 아니면 외국으로도 한번 가보자. 제가 인도를 한번 가볼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국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끝과 마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잘 끝내봅시다, 우리.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기다리는 뭔가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다리가 잘려서 다리가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면에서 소식은 기다리는데 이게 어쩌면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왜? 수성의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기다리는데 근데 궁극의 결과는 완지쓰리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3주 뒤에 나올란가?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애정운이 떴어요. 사랑에는 직업의 면에서는 애정운이 떴기 때문에 직장에서 무슨 애정운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요 직장운에서는 남녀가 같이 하면서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여기에 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랑의 운에서는 남자가 오는 모습이 떴죠. 자,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 남자가 달려오는데 나를 좋다고 자, 이거는 새로운 사람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달려오는데 이 카드는 뭐예요? 아이를 버리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새로운 연애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새로운 건 버리고 지난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서 좋아해 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난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혹시나 나를 새로 좋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별로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활력을 가지시게 되면 좋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힘을 내서 활력을 가지면 좋다. 자,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행운은 뭔가 새로운 제안이죠. 자, 그 속에서 마음 아픔은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분들이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히 지금 마음이 계속 아플 거라고 봅니다. 저만 아픈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계속 좀 마음 아픔이 계속 따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좋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맥락이 안 맞기는 한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해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끝남과 새로운 너만의 길을 개척해서 가라. 거기에서 금전운은 뭔가 약간 기다려야 함을 상징하고 그 속에서 직장에는 좋아요. 사랑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옛날 거, 새 거 말고 옛날 거에 대해서 새로운 감정을 한번 불러일으켜보자.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 아픔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힘내서 한번 살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개자리가 되죠. 자, 개자리 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개자리 분들은 가정의 관련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자,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 가정에 관련이 있는 카드가 우리 개자리 분들에게 한번 뜯는가 또 볼게요. 개자리 분들. 자. 자, 개자리 분들은, 아직까지 뭔가, 자, 개자리 분들 총운으로 봤을 때 템퍼런스가 카드가 떴거든요. 자, 떴고 거기에 템퍼런스 카드가 떴고 거기에 머리에 자기만의 집을 짓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신데렐라가 보게 되면 머릿속에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다면 머릿속에 집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대화하라, 소통하라, 주변과 연락하여서 나의 감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라. 그리고 조금 멀리 가는 것도 괜찮고 여행하는 것도 괜찮고 해외로 소식을 전하는 것도 괜찮고 자 그래서 나의 감정을 남에게 전하여서 어떤 좋은 결론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금전운이 보게 되면 저스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상하게 뭔가 재고 있는 거에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과 관계되면서 혹시나 송사를 해야 되거나 내지는 금전을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 카드는 법률적인 걸로 들어가야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쩌면은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금전운에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저지먼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20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혹시 우리 개자리 분들 중에서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은 좋은 소식이 옵니다. 이거는 쌍둥이 자리이고 그리고 이거는 금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소식에 관한 게 올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해서 옛날 것과 관계된 어떤 직업에 관한 소식이 오게 되면 그거 취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 같으니까 그거 하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요 연애면에서는 예쁜 우리 아름다운 여왕 카드가 떴죠. 떴는데 여기에 남자가 고행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여성분이 우리 요 연애의 주도권에서 여성분이 있으신 것 같고 남성분이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개자리 여성 구독자분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혹시나 의심을 하시거나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그 조금 내려놓으시고 남성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은데 뭐냐면 이게 얼음 여왕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마음이 내가 뭔가 빨리 안 열리고 마음 안에 여자가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건강은 괜찮으니까 마음을 빨리 평화롭거나 내지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건강 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행운은 작지만 나에게 오는 어떤 제안, 공부, 나를 위한 어떤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 자, 그게 행운이 되고 거기에서 좋은 카드가 윗사람을 믿자, 나를 안내하는 사람을 믿자, 우리 식구를 믿자, 가족을 믿자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좀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처음으로 봤을 때는 소통하자, 대화하자, 자,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자라는 카드가 떴고 금전운에서 조금 안 좋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죠. 자, 사자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자자리 총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자, 그리고 연애운과 건강운과, 자, 그리고 행운과 조언과, 사자자리에 직업운에 지금 타워가 떴어요. 자, 그리고 뭔가 변화의 소식이 오는 거고, 자, 스타 카드가 떴거든요. 자, 사자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 컵 4번이 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어떠냐면 하기 싫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일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드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라 하고 있죠. 이 카드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조금 뭐라 하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질타하고 나를 심판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안 좋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자,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 주 사자자리들은 조금 다운되고 하기 싫은 마음 이런 게 드는데 자, 하반기가 주 있잖아요. 주 한 목요일, 금요일 됐을 때는 회복을 하면서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조금 마음이 진짜 조금 하기 싫어하는 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의 면에서도 이게 금전적인 게 여자가 돈을 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몰라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게 왕이 쓰러졌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요 혹시나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투자 조금 안 좋습니다. 투자를 하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면서 더 조금 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들고 있으면서 지키는 것을 하라는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금전 운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서 투자하자.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큰 변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큰 변동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뭔가 고민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 여자가 고민하고 있고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뭔가 이 여자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조금 다른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되면서 변동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약간 정보에 관한 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면에서도 이게 막 고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애 면에서 약간 양다리 카드라든지 뭔가 남자가 양다리 카드를 하고 있는 게 카드가 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떴어요. 그래서 연애 면에서도 조금 별로예요. 자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는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여자 카드가 떴기 때문에 건강 면에서는 크게 뭔가 염려되는 건 없고, 혹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조금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어떤 일에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조금 투자를 하시면 건강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은 그래도 스타 카드가 행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로 양쪽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을 꾸미는 일이라든지 직업적인 변동은 오지만 분명히 나중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조금 열정적으로 임하는 그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뭔가 마음을 좀 약간 나의 마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직업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돈 지출은 좀 신중하게 하고 거기에 연애운은 조금 별로입니다. 근데 한 주간의 운세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어쨌든 행운으로 본다면 나를 가꾸자. 그리고 미래를 투자하자.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자.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다음에 처녀자리죠. 자, 처녀자리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녀자리는 총운으로 봤을 때, 오늘 이상하게 제가 데스카드를 지금 이번 주에는 자꾸 많이 뽑습니다. 데스카드가 뭔가 끝남의 카드를 상징하고 하는데, 그래서 데스카드가 여기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떴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크게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여러분들께 떴고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매지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짐을 상징한다. 자, 근데 이 카드는 마스터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매지션 카드는 보통은 이제 어쩌면 매지션 카드는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루어짐을 상징한다. 마스터적인 역량을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매지션은 마법사이기 때문에 마법이라는 것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권모술수라든지 거짓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 카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카드예요. 왜냐하면 염소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처녀자리들은
처녀자리 운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갑자기 뭔가 자신의 것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역량을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을 만난다든지 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든지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것을 보여준다든지 자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거 자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새로운 게 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요 밑에서 위로 날아오르는 어떤 요게 황새가 있죠. 그래서 기존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나아가라. 자, 좀 전에 했던 거는 뭐냐면 기존 것을 유지해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기존 것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자, 새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새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자. 자, 그렇게 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자, 끝남이 있으면서 불사조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이 카드는 원래는 이게 데스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요거는 있던 곳에서 그 회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 처녀자리 분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좋은 성과를 이루면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자가 혼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자가 칼을, 바위에 있는 칼을 지금 뽑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연애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혼자 계신 여성분들은 어떤 거냐면, 애인이 안 생겨.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또는 돈 10개 들고, 돈 9개 들고, 적당히 만족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돈을 적당히 들고 만족하고 이 정도면 돼. 남자는 굳이 필요 없어. 자, 요런 카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고독하다. 아마 남자친구가 어디를 갔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거나 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적한 연애운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강은 이게 보세요. 달리면서 다리가 아프죠.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우리 전사리 분들 이번 주에 다리를 좀 조심하자. 자, 그리고 거기에 산도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산을 가거나 하시는 분들, 자, 다리를 좀, 우리 좀 조심하자.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에게 올 행운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감정이다. 자, 그런 카드가 뜯고 거기에 어쩌면 고집도 좀 필요하다. 남자가 또 카드가, 남녀 카드가, 왕 카드가 둘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행운, 자, 조언은 보면 권위도 필요하고, 자, 거기에 고집도 좀 필요한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처녀자리 이번 주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업적인 발표라든지 뭔가 어떤 면에서 좀 이번 주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마 성과가 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행운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천칭자리죠. 전칭자리. 이렇게. 자, 전칭자리 한번 봅시다, 또. 자, 전칭자리 총운, 그 다음에, 금전운, 자, 직업운. 자, 이게 또 남자가 많이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칭자리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왕들이 많이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냐면 남자가 잔을 들고 오는데 남녀가 둘이서 뒤쪽에서 손을 잡고 있죠. 자, 그리고 한쪽에는 태양이 떠 있고 한쪽엔 달이 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 달과 태양이 반대편에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어떤 남자 분명히 남성분이 제안을 하거나 내지는 사랑한다 제안하거나 동업에 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제안의 사항이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안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사랑의 제안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애 면에서는 그저 사람과 나의 마음이 같은 걸까라는 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전쟁자리면 어쨌든 제안에 관한 사항이다. 근데 남녀의 역할이 틀림으로 해서 약간 연애운에 대해서 뭔가 우리 전쟁자리 분들이 조금 갈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게 지금 펜타클 5가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말이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불우한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조금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 그런 금전운이 떴거든요. 자 그런데 액터가 떴기 때문에 없는 것을 표시낼 필요는 굳이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조금 과장된 모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운은 근데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금전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간다. 이번 주에 전칭자리 분들이. 자,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굳이 눈치채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좀 멋지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도 어쨌든 마음으로는 약간 금전적인 부담감 이걸 내가 잘할수 있을까? 다 끌고 갈수 있을까?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우리 전칭자리 분들이 가지실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 그래서 사실은 금전운이 조금 별로예요.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데빌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나온다 지금. 혹시 나오거나 헤어나고 싶거나 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모일라이가 떴거든요. 그러면 못 나온다. 자, 그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못 나오고 그대로 가야 되고 지속해서 가야 되고 가다 보면 뭔가 좋은 해결점이 나올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운명적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몸이 힘들어요. 데빌 카드가 뭐냐면 위에 사람들이 나를 부려먹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몸은 좀 힘들지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직업운으로 카드가 떴다. 못 나온다. 자,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연애운에서 봤을 때 남자가 칼 들고 있는 카드가 떴으니까 남자가 냉정하다 이 말이에요. 냉정한데 거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게 행동을 해야 돼. 자, 근데 남녀의 역할로 갈등하고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보이기는 뭐 괜찮은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마음속으로 굉장히 우리 좀 남자의 냉정함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전칭자리 여성분들은 아마 조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운에 좋게는 보이기는 좋게 보이는데 마음속에 갈등을 좀 하실 것 같다. 냉정함에 남자의 냉정함 때문에 갈등을 할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건강운에서는 뭐냐면 마스터의 카드가 떴고 이 칼을 훔쳐가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건강 확인해야 될거 있으면 건강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는 달인 카드인데 여기에 미약한 카드가 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사 선생님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행운은 밝음 속에 있고, 하지만 남자의 권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우리 전칭자리 분들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 거기에 남자가 성질은 좀안 좋지만, 분명히, 그거 결과는 또 나쁘지 않으니까, 어쨌든 너무 결등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열심히 사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흘러가는 방향성은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죠. 정갈 자리.
자, 정갈자리 분들, 자, 제가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간 운세는 우리가 일주일 운세죠. 자, 그래서 주간 운세가 조금 안 좋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견디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사고 이런 거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뭐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주간 운세를 조금 체크함으로 해서 훨씬 더잘 살아간다 그러시면 돼요. 자, 정갈자리 분들, 제가 좋은 거 엄청 많이 뽑았어요. 자, 근데 연애운에서 조금 안 좋은 걸 뽑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카드도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금전과 관련된, 여성과 관련된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막 여자가 돈 계산하면서 있는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정갈자리 분들은, 여성분들은 자기의 돈과 관련되면서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돈을 써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 되면 돈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이 여자는 잘 쓰는 여자고, 이 여자는 마음속에, 보세요, 이 집에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죠. 자, 그래서 원래 엠프러스는 여왕이면서 돈을 잘 쓰는 어여쁜 여자를 상징하는데, 여기 아내는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음을 얘기하는 카드예요. 자, 그러면 그두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내가 돈을 써야 함과 지켜야 함과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다 보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를 하나를 구입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금전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엄마와 관련된 금전운일 수도 있다. 그러면, 자, 정갈자리 분들, 엄마 돈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엄마한테 좋은 거 해주면 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멋진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과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이룩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에 어떤 카드가 떴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매진하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좋은 결과 있다가 되고, 근데 이 안에 약간 갈등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갈등이 있고, 여기에도 남녀가 같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두 가지 갈등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갈등은 있으면서 요 금전운과 요 직업운은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여자가 걱정하는 카드가 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임신 카드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막 아이를 만드는 카드잖아요. 자, 그래서 연애운에서 봤을 때는 임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냐면 몸이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어떤 거안 좋은 기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애운으로는 조금 안 좋다. 자, 그리고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그녀는 괜찮은데, 여기에 그녀는 이상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어떤 여자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정갈자리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 같으면은 알게 모르게 뭔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는 우리 정갈부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고민할 것 같은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애기 카드가 떴으니까 어쨌든 그것과도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건강에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다 회복이 된다.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니까 건강 크게 염려 없어요. 자, 또 어여쁜 카드가 떴죠. 자, 그래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내 편한 대로 좀 하고 그러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운은 새로 시작하는 그 뭔가의 행운이 있고, 여기에 때때로 그 속에서 마음 아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마음 아픔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아픔과 행운이 교차되면서 이번 주 운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갈자리 분들 중에서 보게 되면, 연애운에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프거나 뭔가 좀안 좋은 어떤 기운 자체가 좀 들어와 있고, 다른 직업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여성과 금전과 그게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수자리 제가 또 자, 사수자리의 총과 자, 이렇게 또 제가 붙였습니다. 사수자리는 자, 총운으로 봤을 때컵 아홉 개가 떴죠. 자, 그러면 좋은 카드가 떴고, 자, 그리고 자, 이런 보세요. 칼 한번 보세요. 칼 멋집니다. 연인 카드도 떴습니다. 오늘 데스 카드가 자꾸 제가 뽑는 카드가 있어요. 자, 사수자리 총운으로 봤을 때컵 9개가 떴기 때문에 유니버셜 웨이터에서는 사실은 컵 9개는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상인의 카드고 장사에 만족스러운 카드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결과물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고 거기에서 왕의 권위가 있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성과물을 매는 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컵 9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감정의 만족, 그다음에 자기 위치에 대한 만족,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는데 이 아내가 이상하게 이번에 다 소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직업, 금전적인 면에서 하던 그대로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다. 왜? 이 알을 까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이미 바깥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조금 더 요 추진력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니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지금 하던 그대로를 쭉 해서 나가게 되면 좋은 결과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모르는 그 뭔가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반성해야 될 뭔가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나에게 와서 직업적인 면에서 뭐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물음표를 가지시고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 중에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쩌면은 주도권이 없어요. 여기가 이 사람이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이 분이 높은 분이 돼가지고. 안 들어주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그냥 견디고 가야 돼요. 직업적인 면에서 별 다르게 수가 없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내가 주도권이 없다. 라는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좀 견디고 가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어디로 간다. 자, 뭔가 이 칼하고 배하고 같이 가죠. 그러면은 어디를 같이 가는 카드가 떴다.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그리고 뭐 여행을 하거나 약간 변화가 오거나 그런 카드가 떴는데, 자, 이 카드는 십자군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뭔가 나쁜 마음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혹시 다른 마음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마음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해서 서로 좋게 마무리를 하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다가 되고, 자, 건강적인 면에서는 사수자리 분들은 어떤 거냐면, 조금 쉬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약간 문제가 염려되는 것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 카드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된다. 그 카드가 건강운에서 떴어요. 그래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뭔가 끝과 마감이 있다. 이번에 끝나는 게 있다. 행운으로 봤을 때 행운으로 잘 끝내고 나면 좋은 관계성에 의해 좋은 카드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수자리 분들은 좀 관계성,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성을 굉장히 치중하시고, 그 속에서 뭐 어디를 조금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우리 사수자리 분들이 주도권이 크게 없으니까 조금 견디고 가자.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컵 9번이 떴기 때문에 여타 성과물의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염소 자리가 되죠. 염소 자리. 자, 염소 자리 분들은 어떨까 한번 봅시다. 염소 자리. 염소 자리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염소, 물병, 자 물고기까지 이상하게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 자 셋, 넷, 다섯,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좋은 에너지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좋은 카드들이 많이 뜹니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매지션 카드가 뜨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마법사를 만나게 되는 것, 마법사가 누굽니까? 능력자가 되죠. 그래서 능력자가 만나게 되는 것, 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내가 능력을 보여주는 것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카드에 따라서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뭐냐면 약간 결별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결별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카드 금성 카드를 많이 뽑습니다. 자, 결별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뭔가 끝내고 마감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사람은 여기로 와 버리고 한 사람은 산으로 가 버리죠. 자, 그러면 약간 결별이라든지 끝남에 관한 사건들이 이번 주 염소 자리 분들은 있을 수도 네, 나쁘지는 않다. 자, 그래서 잘 끝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은 매지션을 만나게 되는 거, 마스터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까지 다 됩니다. 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총운을 금전운 요게 운으로 봤을 때는 막대기가 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게 있는데 이거 너무 홀려서 가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이 마술 피리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투자 면에서 우리 염소자리 분들 원래는 안 그러시는데 투자 면에서 혹시 투자하라는 거 그거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해서 문서라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뭔가 상품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썩 좋은 거 아니니까 자, 너무 자,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문서의 투자 같은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뭔가 뭐 이윤을 준다든지 사람들끼리 다 같이 투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별로니까 물음표를 가져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답답함은 있는데 금전적인 결과는 좋다. 예, 금전적인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쩌면은 이 답답함을 이 지금 삐에로가 이 안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답답함을 견디고 가야 어떻게 된다? 전문이 된다. 전문가가 된다. 지금은 그대들은 이거는 지금 기능공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숙련공을 향해서 가려면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숙련공을 향해서 좀 답답하지만 자, 이게 갇힌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자. 근데 이게 돈이 제법 됩니다. 짜잔한 돈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연애면에서 새로운 연애운이 있으면서 자, 남성이 나를 보호하죠. 자, 근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은근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애면은 좋다. 새로운 연애면 좋다고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건강운에도 남자가 달려오고 여성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게 애정운과 관련된 어떤 연애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좋습니다. 이 카드는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니까 건강해서 이번 주 염소자리는 우선 제가 볼 때는 연애운이 떴어요. 연애운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운은 예전에 알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주는 게 행운이 된다. 또 거기에다가 감정적인 교류를 다 같이 하는 게 또한 행운이 된다.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거기에 좀 피곤하지만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자, 감정적인 교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약간 새로운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쩌면은 뭔가 헤어져서 가야 되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 자리가 되죠.
물병자리의 총운은, 자, 그리고, 자. 물병자리는 여성분들을 제가 엄청 많이 뽑았어요. 자, 물병자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외에 일 외에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가 물병자리에 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다른 일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니까 고민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일 외에 뭔가 내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자 생각을 하면서 자두 가지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카드다.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선은 자기 것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내 사랑하는 것들을 챙기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은 한 주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쪽 투자할까 저쪽 투자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시고 다 지금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울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세 개만 투자하시고 자 그리고 들어올 것도 세 개만 들어오고 투자도 세 개만 하고 어쨌든 단계적으로 하자, 분산 투자하자, 들어올 것도 쪼개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좋은 어떤 킹의 카드가 떴는데 요게 사람들이 막 뭐라 할수 있는 카드에 이 여자를 두고 이 남자 둘이서 막 뭐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킹 카드는 두 개의 직업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잘갈수 있다. 그리고 뭔가 내 내면의 감정을 보이지 않고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직업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까지 됩니다. 그래서 조은아 내면에 아마 그 안에서 조금 직업적인 면에서 시끄러운 기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 무시하세요. 물병자리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니까 너무 내면의 거는 신경 쓰지 말자. 주변에서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연애 면에서는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죠. 자, 그리고 소식이 오죠. 자, 그러니까 연애 면에서는 우리 물병자리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될수 있는 어떤 소식이 날라올 것 같다. 연애 면에서. 자, 그래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연애의 편지, 연애의 어떤 좋은 소식들, 그런 거 날라올 것 같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도 보면 되면 건강운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천칭자리가 같이 떴기 때문에 건강운에서 크게 나쁘지 않고 아마 좋은 어떤 연애의 감정들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에 올 행운은 작은 돈들, 조그만 투자들. 그러면은 소소하게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나를 위한 어떤 소소한 투자들, 그리고 조금 더 투자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일들. 자, 그런 거 긍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퀸컵이 떴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으로서의 감정,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이번 주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카드가 물병자리 분들한테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전문가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이번 주 총으로는 전문가 카드가 떴다. 그래서 전문인이 되어라가 되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연애가 조금 불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 제가 또이 카드를 뽑았네요. 물고기 자리 분들은 어떤 카드가 떴냐면 총운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아마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전문적인 기술의 연마라든지 뭔가 전문성을 보여준다라든지 그리고 나를 드러낸다든지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금전적인 면에서도 어떤 성과물을 낼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결과에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 카드 팀워크로 움직인다 돈이 된다 자, 하지만 기존 것을 버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카드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결별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될수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변동도 사실은 줄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별을 통해서 내가 좀더 좋은 어떤 전문가적인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어떤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이게 완즈구거든요. 완즈구 카드는 보게 되면 내가 끝까지 우겨서 해야 되는 그 뭔가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겨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겨서 그대로 해내보자. 그러면 불사조가 되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정말 안될것 같고, 이거는 힘들고, 거기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뭔가 사람들한테 함으로 해서 돈이 되는 분들 있죠. 그것 또한 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되면서 금전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끝까지 해냄으로 해서 내 금전적인 성과를 또한 보일 수 있다라는 카드가 떴고 직업적인 면에서 별이 되어랍니다. 별이 되어라고 너의 어떤 너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두 가지 일을 생각하고 가라. 거기에서 뭔가 보호하는 마음도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 해서 나중에 분명히 어떤 별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 걸 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를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거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더 하나를 더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근데 이게 메이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연애 면에서는 들이대는 사람은 많다. 여성분들에게 막대기 다섯 개죠. 자, 들이대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조금 복잡스러워요. 자, 그리고, 복잡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자분은 누워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나는 고민이 많다. 아직까지 연애적인 결론은 안 났답니다. 자, 그리고 건강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없는데, 이게 사랑이 필요한 카드예요. 마음에 이 여사제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이 카드에는 어떤 사랑적인 거, 성적인 거,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성의 에너지가 필요한 카드가 요 물고기 자리 분들에게는 떴어요. 그래서 자,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연애운에서 봤을 때. 자, 그다음에 그 행운은 우리 바쁜 속에서 어쩌면은 남의 일을 대신해 줌으로 해서 내가 다른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뭔가 좋은 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빠서 내가 가서 해줬는데 어쩌면은 그 일이 나에게 더 긍정적인 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분명히 돈도 되고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요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분들 어쨌든 이번 주 총운으로 봤을 때 전문인의 카드고 자신을 연마해야 되고 어쩌면은 과거 것을 버려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내가 끝까지 우겨서 뭔가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남일이지만 조금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주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에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둘째 주 별자리 운세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제가 봐드렸고요. 자, 이번 주에는 사실은 크게
별다른 이슈가 점성학적으로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편안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별자리 운세 참고하셔서 자, 편안하고 건강하고 자,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